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앙 62번째입니다. 꾀지자 주머니 낭자. 그래서 꾀주머니다. 오늘은 그 주나라, 중국 주나라의 주공이 있습니다. 주공. 주공은 그 문왕의 아들이고 그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의 동생입니다. 이 주공이 이 주나라를 잘 예절이라든가 이런 걸 잘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주공이 아주 훌륭하고 자기 조카를 또 잘 모시면서 주나라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은 강태공이 있고 주공의 아들이 누구냐면 백금이 있습니다. 백금. 백금. 이 백금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제후국으로 이제 봉토를 합니다. 봉토. 이제 강태공과 백금에게 각각 나라를 줘요. 지금 어디냐면 산동성이죠. 바로 이 산동성 무엇을 경계로 해서, 이 태산을 경계로 해서, 태산을 경계로 해서 줍니다. 북쪽으로는 제나라. 아, 이 제나라죠. 남쪽으로는 노나라. 이렇게 나눠주는데, 제 나라는 저 강태공에게, 노나라는 이 주공의 아들, 백금에게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서, 빨리 가서, 나라를 정착시키고, 바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강태공은 5개월 만에 이 제 나라의 그 당시의 수도는 뭐냐면, 임치입니다. 임치. 이 치자인데 임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강림이 치수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3,500년 전에도 이걸 치수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걸 치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치수에 임해서 이것을 강가에 임해서 나라를 세웠다 해서 임치라는 임치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5개월 만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의 서안인 그 당시에 서울이 뭐였냐면 호경입니다. 호경. 호경인데 이 호경으로 갔어요. 호경. 그래서 이 자를 호경호 그럽니다. 호경호. 주나라 시대의 수도죠. 그 수도로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노나라를 세운 백금은 3년 만에 돌아오는 거야. 여기는 어디다 세웠냐면 곡부에다 세웠어요. 곡부. 곡부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3년 만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주공이 물어봅니다. 이제 뭐 강태공한테 5개월 만에 오니까 그걸 물어봤죠. 어째서 당신은 5개월 만에 왔어?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간편하게 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하면은 백성들이 잘 따르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는 간편하게 해서 해야 되고 예절이나 풍속은 거기 현지 사정에 따라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해서 5개월 만에 하고 호경에 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공의 아들 백금은 이 노나라, 이 곡부에 가서 노나라를 세워가지고 3년 만에 와요. 3년 만에 오니까 주공의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3년 만에 왔냐? 이렇게 보니까 정치하는 조직을 세밀히 관리를 해서 어떻게 통치해라 하고 전부 이야기를 하고 또 예절, 법도, 풍속 이런 것을 전부 교화시키느라고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공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이 제나라가 큰 나라가 되겠구나. 이 정치라는 것은 되도록 간편해야 좋고 풍속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너같이 이렇게 너무 3년이나 긴 세월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노나라가 크게 될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노나라는 제 나라한테 먹혀들고 제 나라는 그 주변의 나라들을 강대국으로 했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항상 그 복잡하고 사람들이 하기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해줌으로 해서 나라가 더 번성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번에는
진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국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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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아니, 그 당시에 유명한 서예가 안진경도 있는데, 이름이 비슷하죠. 이 사람이 벼슬을 사러 어디에 갑니까? 윤주에 갑니다. 윤주. 윤주가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은 진강입니다. 진강. 진강인데, 옛날에는 여기를 윤주 그러기도 전에 또 뭐라고도 했냐면 경구라고도 하고, 남서라고도 이렇게 했어요. 남서. 여기서 이제 벼슬을 했는데, 진강은 지금 그 익산시하고 자매 결혼도 맺은 것입니다. 지금은 또 윤주구라고도 있는데, 윤주, 문화운동, 윤주라는 말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진강은 1935년부터 37년까지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그 임시정부가 항주에 있다가 임시정부가 이렇게 진강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 국진경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영이에요. 당시 윤주에 배설을 하는데 그 구타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싸움 사건이. 그래서 이 주먹질을 하는 것을 좀 없애는 방안을 연구해야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진경이 재판을 하면서 자잘못을 따지지 않고 먼저 누가 주먹질을 먼저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주먹질을 먼저 한 사람한테 벌금을 많이 물립니다. 그리고 자잘못을 따져가지고 잘못한 사람한테 벌금을 줘요. 그러니까 먼저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 먼저 때린 사람이 돈을 많이 물고 그리고 재판을 해서 잘못이 있는 사람한테 적게 물리는데 아니 먼저 때리고 돈을 물라니까 원수진 놈한테 돈도 이렇게 많이 줘야 되니까 그때부터 돈이 아까워. 그래서 그때 싸울 때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절대 주먹질을 안 하고 욕으로 입으로만 이렇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중국 강남 지역을 가면은 되도록 싸움을 하더라도 주먹질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입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 그 전례화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 조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예. 조예라는 사람이 어디서 퇴소를 했냐면 송강입니다. 송강. 송강이 퇴소인데 이 송강이 지금도 이름은 있는데 상해 쪽을 옛날에는 상해가 이렇게 크게 넓지 않고 지금 그 송강구가 있는데 여기가 상해 역할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퇴소를 하고 있는데 항상 뭐든지 그 고발 사건이 들어오면은 내일 오게 그랬어요. 그날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날로 미룹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머저리 같은 사람이구만. 무슨 일을 재판을 이렇게 맡기러 가면 내일 오게 내일 오게 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르니까 이 사람이란 것은 서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 당시에 감정이 폭발해서 싸우더라도 바로 재판하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더 지난 뒤에 재판을 시작하면은 마음도 풀리고 또 고발을 했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말깁니다. 아이고 그러면 쓰겠냐 좋게 푸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서로 그 재판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전부 풉니다. 그래서 조예가 하는 말이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싸울 때는 금방 저 사람을 곧 죽일 것 같이 하지만은 막상 하루 이틀 지나면은 감정이 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항상 재판 바로 바뀌지 말고 하루 이틀을 더 있다고 하라는 것은 그런 연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조예의 그 지혜에 놀랬다 이런 것입니다.